코딩 실습에 대해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대학 3-4년 차 코딩 실습이고 이번 에너지 부분입니다. 005번대 있죠. 에너지 오픈의 시점 AI 이번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읽게 될 겁니다. 에너지에서 힘력자가 들어있죠. 그리고 소력 탈곡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도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요 에너지라고 하는 게 뭘 하는 거냐 하는 거죠. 하는 거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설명들도 나와 있고 동작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에너지 그리고 코드들도 나와 있습니다. 데모도 있고 데모 그리고 요 시스템이 어떻게 동작하는지예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쭉 정리가 돼 있어요. 상당히 많습니다. 코드도 있습니다. 코드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작성하게 될 굉장히 많은 프로젝터들이 있는데 그 샘플로서 요 프로젝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어떤 도움이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앞으로 굉장히 많은 프로젝터들을 진행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게 있는 걸 다 할 필요 있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를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코딩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시범으로서 이렇게 몇 가지를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부분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어떻게 에너지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한국전력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소비를 하죠. 그것이 기본적인 에너지 핵발전, 원자력발전, 화력발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가져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리고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구성해보자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어떤 소프트웨어가 필요한지를 쭉 설명하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코드를 통해서 작성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사이트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취지는 정확하죠. 취지는 기존의 화력과 원자력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로 우리의 에너지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 취지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시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실제 하드웨어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를 보시면 다른 프로젝트들도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